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9월 들어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적당한 비와 햇빛과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각종 식물들의 열매가 익어가게 하시고 수확하여 풍성한 추석 명절 주간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성호를 높이 올리게 하시고 항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여러 가지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믿음 없이 살아온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가족 간의 소통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화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자유가 없고 속박당하고 있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하루빨리 구원해 주옵소서. 북한 체제가 하루빨리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같은 민족으로 함께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할 수밖에 없사온데 정치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분별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정직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의 잘못입니다. 교회들이 회개하며 분별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더욱 기름 부으시고 강력한 리더십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민족 백성을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